네, 반갑습니다. AWS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최봉규입니다. 오늘 저희 소연님과 함께 AWS의 네이티브 시큐리티 서비스가 여러분들 조직의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4층까지 올라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보안 세션을 듣기 위해 데이 2첫 번째 세션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보안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혹은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를 보안으로 잡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보안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를 사용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르게 사용을 하시죠. 보안 전략이라는 거는 회사가 100개가 있으면 100가지 보안 전략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소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제시하려고 하는 보안 강화 방안들은 사실은 AWS를 사용을 하신다면 대부분 다 적용하실 수 있을 법한 범위가 상당히 넓은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좀 다소 넓은 범위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레벨 200짜리 강의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의 네이티브 시큐리티 솔루션들은 크게 4개의 도메인으로 나눠집니다. 2번부터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혁신의 장애물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멘트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보안은 항상 마지막에 위치를 했죠. 개발과 기획과 디자인 등등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들이 거치게 되고 그 마지막 단계에 보안이 투입돼서 보안성 심사, 보안성 심의, 보안성 검토와 같은 액션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안이 어느 정도 잡아주면 좋은데 보안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 어떻게 통과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죠. 그럼 우리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보안 때문에. 보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보안팀은 항상 안 된다고만 하는 조직 아니냐라는 다소 볼멘 소리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들으신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이 업무에서 최선을 다한 일의 결과인데 이 결과의 화살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사실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 발현의 기회가 조금 부족하십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기본적으로 많으시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고객사분들 중에 인원이, 보안하시는 인원이 정말 충분하고 시간도 정말 잘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는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일에 치여서 계시죠. 그 치이는 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가치 있는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실 여유가 좀 부족하신 거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위협 환경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위협이라는 것이 사실 진화하고 있다는 건 피부로 몸소 느끼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특정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이것이 방어가 된다면은 베스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보안 전략과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100%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계산이 서기 때문인데요. 뭐 보안 전략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소 가끔은 따뜻하지 못한 시선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인원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는데 일은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위협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하는 일이 많으신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협에 대한 공부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우리는 규제도 지켜야 됩니다. 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복잡한 상황들의 연속 속에서는 보안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복잡한 일이 추가된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보안이란 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한 가치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뭐 개발을 잘해서 스토어 1등을 한다던가 사업을 잘해서 우리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보너스를 줄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보안팀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안팀이 기사가 나고 포털 사이트 전면에 등장을 하고 저희 CISO분의 성함과 사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창업의 꿈을 지금 당장 이뤄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안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뭐 같이 가서 좋은 good to have 아이템이 있지만 보안은 누가 뭐래도 must have 아이템이죠. 이런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 어려운 일, 묵묵하게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 어려운 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 AWS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방식에서 우리는 조직의 빠른 혁신 그리고 보안의 안정성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안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많죠. 수동적인 프로세스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도가 결국은 보안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보안의 속도는 조직의 혁신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안의 안정성을 따로 챙기시던가 혹은 보안을 잠시 뒤로 밀어두시고 조직의 혁신을 쫓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죠. 오늘날에는 이런 패치 적용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보안 작업들은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손만 뻗으면은 적절한 도구를 찾으실 수 있고 그 도구를 활용하셔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죠. 클라우드 위에선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여러분들 눈앞에 몇 분 안에 나타나게 되죠. 보안성과 민첩성 둘 다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AWS는 통합 로깅 그리고 모니터링과 같은 이런 핵심 보안 기능을 자동화하는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조직의 혁신의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도 보안이 역시 최고의 레벨을 맞춰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클라우드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조직의 각 파트에서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실 건데, 우리 보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동하려는 이 클라우드가 과연 안전한 공간인가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막바지에서 속도를 늦추는 보안이 아니라 개발의 전 단계에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이런 보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컨설팅 전문성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 혁신적인 기술과 같은 클라우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 이점들을 100% 활용을 해서 조직의 엔드투엔드 보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직은 이 기반이 안전한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십니다. AWS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 중에 가장 검증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WS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기본 설계 시점부터 보안을 고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또 혁신을 가속화하실 수 있는 거죠. AWS에서는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시큐리티는 우리의 잡 제로다라는 표현으로 보안의 중요성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보안이라는 얘기인데요. 보안은 AWS의 인프라와 서비스의 설계, 관리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면서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전 세계 143가지의 글로벌 인증 지원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검증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전한 구축이라는 것이 사실 보안만 생각하면은 안 되죠. 요즘에는 보안과 속도 둘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안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 보안팀은 제한된 시간 속에 반복적인 매일 해야 되는 이런 유지보수 관리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작업에 시간을 쓰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문성의 크기가 상당히 큰데 그 가치에 맞지 않는 가치가 작은 작업들은 기계가, 관리형 서비스가, AWS가 하도록 두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펼치실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AWS가 여러분들께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보안 자동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죠. 인적 오류를 원천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모범 사례를 조직 전체에 확장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는 인프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검사를 자동화해서 여러분들께서 조직의 통제와 제어를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클라우드의 전문가가 설계하고 구축한 이런 강력한 기능, 다년간의 경험, 지식, 모범 사례 등등을 클라우드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모든 업무들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힐 수도 없는 노릇이죠.
계속해서 진화하는 각종 위협, 변화하는 규제 등등을 우리 기업에서 내부에서 단독으로 실행을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AWS의 보안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 위협의 식별부터 해결까지 조직의 최적의 보안 체계를 전 단계에 걸쳐서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WS를 대표하는 조직 중에 하나죠. AWS 프로서브와 그리고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셔서 AWS가 드릴 수 있는 보안의 이점을 더 광범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의 보안을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장표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 AWS는 클라우드의 보안에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이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를 보다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관리, 패치 작업,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물리적 보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이 보안의 책임은 선택하시는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은 EC2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책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고요.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AWS의 보안 모범 사례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보안 책임의 크기가 다소 작아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의 책임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 저희 AWS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보안을 보다 쉽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 도메인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클라우드에서 중요도가 월등히 많이 높아진 자격증명 그리고 액세스 관리 도메인이 있고요. 클라우드는 가히 로그의 홍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요. 그 로그 속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탐지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탐지 및 대응 도메인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안팀이라면 가장 많이 활용하셨을 법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보호 도메인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데이터,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데이터를, 유휴 데이터를 그리고 전송 중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데이터 보호 도메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안이라는 것이, 보안이란 업무가 우리 조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AWS의 핵심 보안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해서 혁신의 속도가 현저하게 높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있는 클라우드 위에서 더 많은 시도, 더 많은 테스트, 그리고 더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시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더 빠른 성공을 귀결시키는 거죠. 이제 보안팀이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뭐 항상 안 된다고만 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조직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AWS에서는 이 네 가지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소현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소현님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조소연입니다. 앞서 봉규님께서 네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 도메인별로 주요 보안 챌린지와 그에 대응하는 AWS의 보안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격증명 및 접근 관리입니다. 클라우드의 특징은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또 비즈니스의 규모에 따라서 간단하고 빠르게 셀프 서비스로 리소스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점이 있어서 클라우드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 기존 시스템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접근 제어가 빈틈없이 구성되었는지 같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시도가 필요하겠는데요. 보안을 구성하실 때 구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요청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의 무딘 보안 통제 형식은 오히려 업무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의 구체적인 잠재적 위험들을 식별을 하고 그 위험에 대응되는 세분화된 보호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기술이 자격증명과 접근관리입니다. 흔히 AWS 서비스를 레고블럭처럼 조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요청은 API 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각 요청은 매번 새로 평가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떤 리소스에 어떤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거버넌스를 통해서 파악하고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아마 맨 처음에 계정을 생성하실 테고요. 그 계정을 통해서 새로 로그인을 하실 겁니다. 이때 최초에 로그인되는 사용자가 루트 사용자인데요. 루트는 계정이라고 하는 실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는 아주 강력한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이 루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AWS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IAM 사용자를 새로 만드셔서 재로그인을 하시거나 혹은 외부 자격 증명 제공자와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루트, 사용자, 역할, 페더레이션, 그리고 스스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서비스까지 이러한 요소들을 AWS는 보안 주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보안 주체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인증하기 위해서 자격 증명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사실 AWS 보안에서 이 자격 증명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방금 만든 사용자에 그 어떤 추가적인 구성도 하지 않고 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오브젝트를 새로 풋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그 사용자로 이게 가능할까요? AWS의 정책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는 묵시적인 디나이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어떤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이때 보안 주체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권한들은 정책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정책은 보안 주체, 앞서 말씀드린 역할이나 사용자에 붙일 수도 있지만 리소스에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권한 부여 성격의 정책도 있지만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엣지 케이스나 그리고 권한 상승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레일성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팀에게 권한 부여를 가능하게는 하되 그 개발팀의 업무 범위를 파악해서 가드레일성 정책을 부여해두면 보다 안전하게 자격증명 체계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AWS의 자격증명 철학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고객이 있는 곳에서 고객을 만난다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명 그리고 외부 자격증명 제공자를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듯 이런 자격증명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심지어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 자격증명 외에도 파트너 서비스와 꾸준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자격증명 통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메인은 탐지 및 대응입니다. 어렵지만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보안 위협 대상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알림 체계를 구축한다면 전체적인 위협의 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자면 보안팀 입장에서는 탐지 및 대응에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스턴스의 관리 업무를 위해서 SSH 포트를 열어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SH 포트의 접근 기록들을 분석해서 어떤 인사이트나 보안 이벤트 조사를 하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서 라스트 콜 히스토리를 직접 보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보안 이벤트와 어떤 연결성을 찾기에 다소 부족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스턴스 개수가 아주 많다면요. 각 인스턴스마다 각각의 히스토리를 추출해서 중앙으로 모으는 것도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AWS의 Systems Manager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스턴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AWS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의 모든 API 콜을 로깅하는 클라우드 트레일에 이 Systems Manager 사용 이력이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인스턴스와 API 콜의 메타데이터와의 연관성을 찾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수많은 정상적인 데이터에서 수상한 보안 이벤트 시그널을 탐지하고 이것을 실제 액션으로 연결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집니다. 탐지 및 대응을 위해서 AWS는 세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정과 워크로드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인가된 행위, 비정상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지능화 탐지를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내재된 취약점이나 혹은 민감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런 취약성 관리도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정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와 이벤트를 중앙에서 모아서 이 전반적인 보안을 관리를 하고 보안 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 방식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보안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존 가드듀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AWS 보안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IAM 구성이 취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멀웨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수상한 도메인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있지는 않은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을 자동으로 탐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에 무엇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활성화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심리스하게 통합을 해서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메이시는요,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오브젝트 안에 개인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탐지해주는 서비스이고요. 클라우드와치 이벤트 같은 서비스와 통합을 통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향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인스펙터는 취약성이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네트워크 노출이 있는지를 탐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EC2, 람다,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안 담당자 여러분들은 SIEM 솔루션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그만큼 중앙 집중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세 개의 서비스에서 다양한 내역들을 탐지를 하는데요. AWS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하면 앞서 이런 탐지 검사를 자동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알림을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탐지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마존 디텍티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해석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디텍티브에서는 각 요소별로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시큐리티 레이크는요, 여러 가지 보안 이벤트와 로그를 중앙에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단 AWS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로그 포맷 변경이 가능한 어떤 솔루션이더라도 시큐리티 레이크로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지능화되고 중앙 집중된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보호입니다. 아마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 중이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솔루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석 없이 마냥 솔루션의 개수만을 늘리는 것이 과연 비용 효과적인 접근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든지 솔루션 배포를 위해 추가 인프라를 배포한다든지
같은 관리를 위한 관리 업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지 및 대응과 비슷하게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보호도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레이어별로, 서비스별로 꼼꼼하게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사실은 각 요소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고 독립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리소스가 스케일링, 교체, 복원이 될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보안 또한 스케일링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분리하고 세분화된 보안 제어를 하다 보면요. 혹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원격 연결을 구현해야 하던 상황이 오더라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런 체계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을 보호를 위한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최상단에 보이시는 AWS 파이어월 매니저는요. AWS의 네트워크 보호 서비스들을 규모별로 확장, 관리, 구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여러 계정에 걸쳐서 네트워크 보호 서비스가 있을 때 이것을 통합 관리할 때 용이한 서비스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요. 보라색 아이콘으로 아마존 VPC의 시큐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VPC 네트워킹의 기본적인 기능인 시큐리티 그룹은요. 인스턴스 단위로 네트워크 통제가 가능한 기능이고요. 사실은 이 시큐리티 그룹만 잘 구성을 하셔도 네트워크 통제의 상당수 부분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커지다 보면 이 시큐리티 그룹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직전에 말씀드린 AWS 파이어월 매니저를 이용하면 시큐리티 그룹의 개수가 많아져도 조금 더 용이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이콘은 보안 서비스, 보라색 표시는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직전에 설명드린 AWS 파이어월 매니저를 제외하고 네 가지의 보안 서비스가 있죠. 이거를 다시 두 개씩 잘라서 앞에 두 서비스는 나가는 이그레스 트래픽 제어에 뒤에 두 가지 서비스는 들어오는 인그레스 트래픽 제어에 잘 동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다소 지나치게 간소화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AWS 네트워크 보안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을 남겨드리고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그리고 DNS 파이어월 이 두 가지 서비스는요. 물론 들어오는 인그레스 트래픽 제어도 가능하지만 제가 나가는 이그레스 트래픽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그레스 트래픽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클라우드 리소스는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외부의 사용자가 리소스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마이닝봇이나 본넷 같은 악성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리소스를 무단 사용해서 계정 주인은 원치 않는 과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이 실행될 때 바이러스를 다운받기 위해서나 혹은 외부와의 통신을 통해서 최소한 한 번은 바깥으로의 트래픽을 내보내게 될 텐데요. 이때 이그레스 통제가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하고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두 개 서비스 AWS WAF는요. 웹 방화벽입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리고 요즘에는 지능화된 본넷 제어까지 이런 웹 기반의 공격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친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WS Shield는요. DDoS 공격으로부터 AWS 리소스를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AWS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Shield 스탠다드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다 고도화된 DDoS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Shield Advanced를 추가로 구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WS WAF와 Shield는 들어오는 ingress 트래픽 제어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Verified Access는요. 네트워크와 보안의 중간에 있는 서비스인데요. 내 외부를 오가는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세분화된 제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조직 전반에 걸쳐서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이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메인 데이터 보호입니다.
보안 담당자분들의 영원한 숙제가 있죠. 규정 준수. 어렵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로 항상 골머리를 썩히고 계실 겁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호 기술을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기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고 신뢰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통제할지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조치를 내가 잘 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고민거리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클라우드는 사실 물리적인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AWS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여러분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격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치밀한 이제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추가적인 논리 보호 조치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암호화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키를 이용해서 모듈화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면은 사실 논리적으로 환경을 격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KMS라고 하는 암호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측, 서버 측, 그리고 AWS가 키를 관리하는 옵션, 고객 여러분께서 키를 관리하는 옵션 등 여러 가지 암호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의 통신 채널에서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위변조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 TLS 통신이나 ACM 인증서 관리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보코와 오버헤드 때문에 구간별로 암호화를 종종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확장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전과 국가로 뻗쳐나가실 텐데요. 국가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드린 암호화 서비스 KMS가 AWS 보안 서비스 중에 가장 사용률이 높을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는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과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하시려는 지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암호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AWS 보안에서 자격증명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WS 시크릿 매니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자격증명과 보안 인증 정보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형 서비스는요. 보안 인증 정보 그리고 암호 정책에 대해서 수명 주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실수로 키를 삭제하거나 구성을 위험하게 바꾸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 오버헤드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는 비즈니스의 근간을 흔들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 영업 비밀,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암호화를 철저히 해놨다는 것을 최종 사용자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AWS는 전 세계 144여 개의 보안 표준과 인증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의 KMS 암호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데이터 보호에 들어가는 운영 업무의 시간을 줄이시고 사고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네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리느라 사실 아직도 전달드리지 못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시더라도요. AWS가 여러분들의 보안 챌린지에 얼마나 진심이고 이것들을 보안 서비스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WS로 실현하는 보안 전략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AWS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